박수 한 번 차네. 락앤롤 파워토크 시즌3 시작하겠습니다. 시즌3 게스트는 대한민국 최고의 헤비메탈 밴드 몬스터리그 베이스 기타 오유한 씨 그리고 기타리스트 지원석 씨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이제 개개인 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몬스터리그하고 바비킹에서 베리스를 치고 있는 오의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몬스터리그에서 막내와 백두산 박찬용의 욕바지로 10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토크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희 팀, 이제 형은 지금 잠깐 좀 쉬고 있고요. 외롭게 형 없이 일본 공연 갔다 와서. 잘 놀고 왔더만, 보니까. 잘 안 놀았어. 부탁한 것도, 안 들어주고 말이야. 부탁을 하나 했는데, 그거 하나 안 했다고 지금 일주일째 동생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거든요. 내가 사줄게, 내가 해외 구매 대행. 아, 그러니까 요즘 그냥 일본을 갔다 왔는데? 네, 일본 공연 갔다가 저번 4일 전에 돌아왔고요. 네. 어땠나요, 일본 공연은? 말이 안 통해서 일단. 네, 그냥 최대한 아이 컨택트로 하려고 바디랭귀지를 쓰다가. 좀 이따가 이제 나오실 이 가게 사장님이 저를 마구 비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한가득 받고 왔습니다. 아, 상처를? 네. 아, 상처만 받고 온 공연이었나요? 그리고 또 90만원짜리 장비를 또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상처와 돈을 잃은 그런 이제 일본 공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연량은 어땠어요? 좀 진지 모드로 말씀드리면은 사운드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이랑 많이 다릅니다. 별로라며. 그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두 번의 공연을 했는데 형이나 형님이 저한테 이제 사적으로 연락을 할 때 좀 이제 사전에 디렉팅을 해주셨던 게 악기 파트마다 이제 그 엔지니어가 붙는다. 뭐 안타깝게도 고정 이제 그런 테크들은 안 붙고 한국이랑 동일하게 한 명의 엔지니어 분이 이제 그 핸들링을 하는 공연장이었는데 첫 번째 공연장에서는 진짜 밀도 있고 좋게 사운드가 잘 뽑혔고요. 거기선 되게 놀랬고 두 번째 공연장은 조금 이제 그 헤비메탈 하는 팀들이나 락음악 하는 팀이나 혹은 투기타가 공연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시설이어서 거기서는 그래도 외국까지 가서 추억 만든다는 기분으로 이제 힘들게 조금 하고 왔죠. 아니 오해한 씨는 뭘 부탁했나요? 일본 공연 갈 때. 아 예, 제가 이번에 썬더워드 베이스 기타가 생겼는데 바디 쉐입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국내 기성품 중에는 이제 제품이 없어요, 가방이.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면 악기상 큰 데가 있으니까 가서 거긴 안 갔다고 있나 한번 봐줘라. 뭐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봐줘라. 근데 거기 뭐, 가게 되면은 봐달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안 갔다니까요. 하여튼 잘 놀고 왔으면 됐어. 가방 간 하드 케이스. 네. 아니 소프트 케이스. 소프트 케이스. 네. 가방 가면은 일본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잖아요. 야, 아무래도 왜. 아, 내가 제일 편하구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아, 오현 씨는 요즘 근황이 어떤가요? 네, 제가 작년에 좀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병원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몸은 이제 뭐 거의 제 느낌에 완전히 다 난 아픈 사람 아닌 것 같다.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 그러면은 병마 싸우고 계신데 네. 거의 다 완치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아직 이제 한 단계 이제 치료가 남아 있는데 네. 네, 이제 그거 기다리고 있고 이제 뭐 그거 되면은 몇 개월 안에 이제 완전히 다 되지 않을까요? 몬스터 리그를 현재는 활동을 못 하시고 계신 거네요? 와비킹이랑? 네, 지금 이제 뭐 병원에 일주일, 집에 일주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이게 좀 밖에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네. 그러면 언제쯤 복귀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나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4월이나 5월 달에는 확실하게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무대가 그립나요? 네, 그립습니다. 많이 그립나요? 네.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찌 보면은 엔터테이너잖아요, 우리들. 대중들을 즐겁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서 하는 공연보다 대중들을 위한 공연, 대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는데 락밴드가 그거를 평생 하시다가 근데 갑자기 이제 끊겨버리면 무언가 하다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못하게 되면 그 상실감이 엄청 났겠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 네, 그런 막 연도 있었는데 우선은 내가 빨리 회복이 돼서 나와서 빨리 복귀를 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빨리 가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뭐 약속 아닌 약속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이한 씨 컴백 공연 때, 네. 아, 저희 제작진이 가서, 아, 오이한 씨 컴백 무대를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쓰는 무대를 네. 한번 촬영을 저희가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몬스터리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락밴드에는 아직 좀 많은 관심은 없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시즌3, 이제 3년차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보고 계시고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유행한 성인가요 뭐 이런 아이돌보다는 그래도 좀 먼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몬스터리그는 역사, 그러니까 몬스터리그의 역사를 좀 오이한 씨가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라고 하기까지는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는 요즘에 좀 드문 빠르고 강력하고 멜로디칸 그런 이제 메탈 음악으로서 여러분들께 이제 신나는 음악과 강력한 보컬 그리고 이제 많은 액션까지 해서 재밌는 모습으로 멋진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신곡 작업 중에 있으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성한 지는 얼마나 됐죠, 밴드가? 저도 초창기 멤버는 아니고 결성되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합류한 멤버라서 제가 지금 몇 년 됐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오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제 일을 기억하겠어요. 이것도 10년 전에. 네. 한마디로 한 10년은 넘은 밴드잖아요.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10년 정도? 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12년 된 걸로. 네가 더 잘 아는구나. 난 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으니까. 12년 된 밴드. 험난한 길을 걸어왔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현재도 그렇지만 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그렇지만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영원할 수도 없고 참 이 대한민국 헤비메탈 락앤롤 문화를 또 지키기 위해서 네. 많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몬스터리그입니다. 박수 한번. 그러면 지원석 씨는 언제 합류한 건가요? 제가 정확히 재작년 한 3년 됐지 이제 횟수로 1년 반 정도 됐죠 이제 횟수로 3년 차인가 그렇게 되면? 그렇죠 3년 차죠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 여름에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뭐 겨울은 두 번 난 거니까 겨울은 한 두 번 났고 네 그게 뭐 개월 수를 따지면 1년 반인데 아... 네. 군대로 치면은 잘못 걸려서 혹한기 세 번 뛴 것 같은 그런 3년 차. 그러네. 아, 우리 지현석 씨 어떤 계기로 몬스터리그에 들어오게 됐나요? 이분이 저를 꼬셨습니다. 네. 저희, 일단 원래 멤버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팀 생활을 할 수 없게 돼서, 이제 공석이 된 자리를 제가 프리즘홀에서 예전 락 메탈 트리뷰트 하는 공연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서 원석이 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야, 쟤다. 정말 멋있는 친구가 나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하자. 근데 저는 엄청 튕기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도 많고 바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만나자. 그래서 일단 소고기 사주고. 아, 소고기? 네, 그래서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그때도 아, 제가 너무 바빠서 세션으로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정식 멤버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 해도 됩니까? 아니 우선 여기서 끝내. 뭘 더 하려고 그래. 알았어. 소고기로. 아, 네. 소고기가 아니었으면은 아 수입이었습니까? 한우였습니까? 한우였지 그때. 한우였죠. 한우. 야, 이거 제가 개인 사비로 팀에서 지원 안 받고 개인 사비로. 개인 사비로 소고기. 지금은 되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딱 그 안착한 회사에서 괜찮은 자리에 있으신 분인데 그때는 형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금전적으로 그렇게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그때 없는 돈에서 한우를 매기면서. 뭐 이거 없지 않잖아요, 지원석 씨는. 많잖아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내가 날 잡고 형님 한번 저격 제대로 들어갈 거니까 꼭 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마 참치로 갔으면 이런 제가 좀 많이 바빠서 좀 그렇습니다 안 하고 바로 왔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렇죠. 제가 그 생각을 못해가지고 지원석 씨가 참 재밌는 분이에요. 먹는 걸로 넘어갔구나. 사실은 이제 먹는 걸로 넘어간 게 아니라 원래는 조금 낯간지러운 얘기인데 성화 형에 대한 존경심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는 그 존경심을 표현을 하고 싶던 거지. 그래가지고 세션이라도 준비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던 거예요. 저한테 이제 형님 같은 연예인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갔다가 연습을 하는데 몇 년 동안 안 했던 빠른 음악들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에 제가 좀 이제 무리가 갔을 거 아니에요. 형한테 아 너무 어렵다고 너무 어렵다고 좀 징징댔죠 밤에. 그러니까 형이 한마디를 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넘어간 게 네가 앞으로 팀 활동을 할 때 힘들 때 얼마나 힘들어도 나한테 개기는 거 다 받아줄게. 일주일 만에 후회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후회 중이야. 우현 씨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합류하게 된 거잖아요. 꼬셔서. 형한테 제일 많이 의지를 했죠. 계기도 많이 계기고. 제가 기억나는 게 우현 씨가 처음 아팠을 때 얼마 전 통화를 원석이랑 하는데 원석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그랬어. 그래도 중심을 잘 잡고 멘탈이 흔들리는 친구가 아닌데 참 어린 친구지만 그 장점인데 그때는 뭔가 모르게 멘탈이 엄청 흔들려서 막 갱성수술을 뭐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좀 되게 많이 의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현실적인 얘기를 했지. 그만큼 또 많이 형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한이 형을. 그러니까 저도 그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진짜로 이런 건가 아니면은 그 지인들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지. 제가 갭투자를 좀 했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형이 나한테 딱 그러는 거야. 찬이 형이 새벽 1시 너 아무리 그 의원이란 친구가 소중해도 지분 줄 수 있냐고 많이 생각하다가 명언을 내가 남겼지 않습니까. 형 지분 좀 그렇고 오피스텔 하나 정도는 어떻게 내가